무얼로야 하나 채소를 사야겠구나. 안녕하세요. 야, 아이고 여기 또 오이가 딱 살려고 했는데 오이가 딱 때마침 있네. 야, 오이 얘는 얼마예요? 얘는 2,000원. 2,000원? 아, 다섯 개 2,000원이에요? 아, 오, 3,000원. 어머니 저 이거 그럼 오이 얘네 주세요. 오이는 여러분 또 이게 진짜 여름에 더울 때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물 대신 먹어도 되고, 그리고 오이랑 소금이랑 살짝 절여서 물이랑 타 먹으면은 붓기를 빼주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이가 이제 걸음을 오이에 달렸잖아. 네. 우리가 튼실하고 힘이 센 오이가 영양을 많이 빨아먹으면은 애기고 동물이고 뱃속에서부터 튼실하고 똘똘하게 남는겨. 야, 자식도, 네. 자식도. 왜 어머니 신나셨어? 좋아요, 어머니 얘기해 주세요. 자식도 나이 젊을 때 아빠고 엄마가 건강할 때 자식을 낳아야지 모든 영양을 받았어. 야, 아니 어머니 말씀이 진짜 맞네.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아니 어머니 오늘 그럼 모파시러 나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들? 나는 호박이랑 이 오이랑 이 노강이를 이렇게 팔고 나왔어. 야, 한 가지 두 가지. 오늘 제가 초계국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금에 살짝 절여서 얘네를 고명처럼 면 위에 올려서 먹어도 되겠네요. 식감이 좋으니까. 야, 역시 우리 어머니 말씀을 잘하셔서 저를 홀리셨어. 어머니 노각 하나 주세요. 이야, 우리 노각 어머니. 야, 어머니 노가 여기서 완판 꼭 하세요. 어머니 아셨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은 대파랑 양파랑 통마늘 좀 살려고요. 초계국수 하려고 그러거든. 아니, 통마늘 안 깐 건 없는데 우리. 그래요? 그럼 어머니한테는 그러면 대파랑 어머니 양파가 어떻게 해요? 대파랑 양파 좀 살려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묶었어? 어머니 이거 꼬무줄로 여기 딱 쫌면서 하면 돼요. 어머니도 원하시면 제가 꼬무줄로 이렇게 묶어드릴게요. 세종 테레비에 항상 나오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음식자라는데.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거 테레비 안 보나 봐요. 어머니 그리고 제 이름은 금희예요. 금희. 어머니 제 이름이 뭐라고요? 금희.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요건 1,000원만 주면 되고. 오, 진짜로요? 요거 가져가. 요거 주세요, 요거. 어머니, 저 오늘 초계국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할 줄 몰라. 아,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니. 아,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요것도 하나 넣어. 와, 어머니, 파프리카? 예. 우와, 어머니,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맛있게 할게요. 예, 맛있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통마늘. 만 이렇게 큰 게 또 있고 이렇게 또 조그만 것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마늘 사러 왔어요. 3,000원. 요거 3,000원. 어머니 얘는 얼마예요? 얘는 5,000원. 5,000원. 와, 3,000원도 실하네 요게. 어머니 어떻게 지냈어요? 날이 너무 더워요. 이제 막 땀이 나요. 잘 지냈어요. 아, 어머니 이럴 때일수록 좀 든든하게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 아버지 안녕하세요. 야, 아버지 뒤에서 멋있게 냉장고에 탁 팔을 얹으시고. 야, 아버지 배우인 줄 알았어요, 배우. 어머니 그럼 요거 하나 살게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어머니 저 오늘은 초계국수 할 거거든요. 예. 초계국수. 어머니 초계국수 좋아하세요? 어머니 초계국수는 썩 안 좋아하시나 본데. 그러면 다음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요리 또 한번 해드려야겠다. 예. 어머니 오늘 또 통마늘 제가 샀으니까 요걸로 한번 맛있게 해볼게요. 예,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일 중요한 닭을 사야 되는데 바로 짠! 요 옆집이 닭집이라고요. 라라라라라라. 어머니! 야! 야! 어머니! 우와! 어이구야, 이거는 여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어머니 지금 또 닭 손님이 오셨구나. 우리 어머니도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야! 대한민국 국가 닭대표.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밤! 야! 저 오늘 그거 초계국수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닭가슴살 좀 사러 왔어요 어머니. 닭가슴살 어디 있어요 어머니? 1kg씩 밖에 없어. 1kg요? 닭가슴살 어머니 1kg 어느 정도 돼요? 한 요 정도 되지? 그럼 별로 많지 않은데? 어머니
어, 이거구나. 와, 요거면 되겠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저 TV에서 자주 뵈시죠? 네. 어머니,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엄청 조그만하나요? 아, 어머니, 왜요? 방송에서는 정말 너무 큰가요? 야, 어머니, 1kg도 좋네. 좋아. 이거 있지? 네. 이대로 갖다 물에다 넣어. 그러면 어. 금방 녹아. 얘 녹아서 이제. 아니, 어머니, 요즘에 세상이 좋아진 게 닭가슴살이랑 채소랑 넣어도 육수가 되더라고요. 되지. 그러니까 몰랐어요. 아이, 허이, 이제 알았구나.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 오늘 몇 마리 풀 예정입니까, 여기서 닭? 여기서? 어. 한 300마리? 오! 닭이 귀여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어머니, 우리 잠깐 묵념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소면만 하는 전문적인 가게를 봤거든요, 여러분. 어, 그리고 해가 뜨겁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요. 웅피디 힘을 내요.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요. 맞습니다. 빠바바바바바. 땡볕에서 정수리가 너무 뜨겁지만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오셔서. 이야, 목소리가 굉장히 고우세요. 어머니 목소리 여고생 같으세요. 맞습니다. 특히 사이즈가 여러분 보세요. 와, 굉장히 큽니다. 이야, 어머니 요거는 뭐예요? 얘 하얀 애네? 사이복스고요. 네, 얘는 도토리. 도토리. 이건 메밀. 아, 메밀. 네, 요거는 그냥 밀가루. 밀가루. 네. 오, 와,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돼 있네. 네. 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칼국수 면도 네. 있네요. 네, 칼국수도 있어요. 오, 그럼 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칼국수하고 만두피는 네.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와서 하시고. 네. 오, 제가 오늘 초계국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보통 그냥 소면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색다른 면으로 좀 해보고 싶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거의 칼국수로도 많이 하시는데? 생각지 못한 건데? 네, 이것도 많이 쓰세요, 초계국수. 어, 어머니, 그러면 얘네는 혹시 삶을 때 좀 잘 삶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생면은? 생면은 이 마른 면보다는 훨씬 빨리 익죠, 익는 거는. 익는 거는 좀 빨리 익고 하니까. 허, 야, 그러면 잘 됐다. 이걸로 그러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죠? 서비스. 아유, 아니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서비스라뇨. 이거 2,000원이에요. 아,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데 2,000원이라고요? 네, 2,000원이에요. 보면 1인분이 아니거든요. 3인분은 4명 정도 드세요. 오, 이게 2,000원이라니, 여러분. 와, 이게 뭐, 또 시장의 인심이기도 하고, 어머님이 직접 뽑으신 거라고 합니다. 2,000원. 피디님, 혹시 2,000원 있나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물 마시러 들리세요. 어머니, 물 마시러 들리고 오면 지나가다가 물 말고 꿀물 마시러 들러도 돼요? 네, 꿀도 있어요. 아유. 짜잔! 여러분, 장타 갔습니다. 와, 오늘 장바구니가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무거워요. 제가 여러분, 더위를 강타하는 초계국수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요리를 하러